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요영이의 출발 새 아침. 노영이의 출발 새 아침 3부 문은 활짝 열었고요.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수장 만나보겠습니다. 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이런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KDI인데요. 최근 경제동향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라면서 관광이나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KDI 경기진단 보고서에서 경기 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과 180도 달라진 분석인데요. 특히 이번 사태로 소비 타격을 우려했습니다. 12월 소매 판매가 한 달 전에 비해서 4.6% 증가율을 보였지만 이번 사태의 영향을 받는 2월부터는 소비가 위축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국내 소비 활동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대외적으로는 수출도 부정적이었습니다. 한편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 경제기관들 잇따라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데요. 이 영국계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에 2.5%에서 1.5%로 1%포인트나 낮췄는데요. 올해 제기된 성장률 전망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경제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되니까 사실 좀 정부로서도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뭐 더 중요한 게 우리 체감하는 이런 그 경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때문에 백화점, 대형마트 이런 그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말에도 이 방콕 쪽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기피하고 온라인으로만 꼭 필요한 생필품만 구매하는 현상이 뚜렷한데요.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이 공개되면서 면세점,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등은 소독을 마치고 재개장했지만 매출은 적게는 10%, 많게는 40% 넘게 줄고 있습니다. 가장 타격이 심한 곳은 면세점입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일부 면세점이 소독을 마치고 재개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 관광객 그리고 이 보따리상들이 줄면서 서울 시내 주요 면세점의 매출은 1년 전과 비교하면 30에서 많게는 40% 넘게 줄고 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쇼핑몰은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요. 감염 확산을 우려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장을 보거나 음식을 주문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기 품목은 마스크에 이어서 손소독제까지 온라인 속에서 물량이 나오면 바로 품절되고요. 주문하면 배송이 다음 달이나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생수, 냉동식품, 라면, 즉석밥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한 온라인몰은 1월 하루 1일 판매량, 주문량이 330만 건을 기록해서 상사일의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온라인 유통업체의 양극화, 희비가 분명하게 엇갈린 양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한번 닫으면서 200억 손실 봤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어떻게 될지 좀 자세한 거는 좀 이따 짚어보도록 하고요.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 자산운용에 대한 회계조사 결과 이 투자자들의 회수 금액이 원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국내 사모펀드 1위 운영업체 라임 자산 운용 1조 6천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 라임 자산 운용에 대한 1차 회계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히 충격적인데요. 우선 자산이 쪼그라들었습니다. 2월 6일 기준 라임 자산 운용이 운영하고 있는 사모펀드는 총 269개 순 자산액이 3조 8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7월 말보다 2조 2천억 원 이상 자산이 줄었는데요. 지난해 판매가 중단된 3개 모펀드의 자산 규모가 1조 6천억 원임을 감안하게 되면 현재 라임 자산 운영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 자산 가운데
40%가 넘게 환매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상 투자금 회수율입니다. 사모펀드 손실률이 40에서 50%에 이른다라는 점, 라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TRS라는 이 총수익 스와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한 펀드의 경우 이보다 손실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펀드 이 가입자가 4천여 명, 손실률이 40에서 50%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 투자금을 증권사로부터 이제 받은 이 투자금을 먼저 돌려받고 일반 투자자가 후순위를 밀린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개인 투자의 투자 손실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파견 검사들을 라임 자산 운용 수사에 투입한다니까 앞으로 좀 어느 정도 이 윤곽이 드러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금융당국도 본인들이 할 일을 하겠다. 이번 주에 사모펀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3일 회계 법원이 라임 자산 운용에 대한 실사조사 결과 그리고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14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나타난 사모펀드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된 사모펀드 전수조사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도 개선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규제안은 이 전문 투자형 이 사모펀드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규제 강화냐 또 이 시장 위축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한 이번 제도 개선 방안에는 사모펀드 자체 내부 통제 강화 방안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등이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 DLF 불안전 판매와 라임 자산 운용 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 등과 맞물려서 국내 금융사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금융 투자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과연 어떤 개선점을 내놓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경인가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린다라고 하는데요. 기생충이 몰고 온 기쁜 소식을 매번 우리 출발 새 아침 식구들에게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시상식이 열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에 지금 나가 계시는 윤성은 영화평론가 전화를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LA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몇 시예요 거기는? 네, 지금 3시 7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후 3시 7분. 아, 네. 오후 3시 7분이요? 네. 그 시상식장 근처 분위기는 어떤가요? 제가 이제 현지 시각으로 6일 오후에 LA 도착을 했는데요. 네, 그 전부터 그 시상식이 열리는 종묘지 극장 근처에 아카데미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네, 차량을 통제하고 또 설조망을 세우기도 하고 지금은 굉장히 경비가 삼엄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 오늘 이곳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고요. 지금 아까 전에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조금은 평소보다는 기온도 낮고 약간 의심스러운 모습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오스카상 시상식 준비하면서 상당히 그 경비가 삼엄해서 그쪽으로는 일반인들은 지금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는 예전에 기생충 봤는데 어제 또 뵀어요. 오늘 또 상 때문에. 그래서 한번 더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서 뭔가 외국인 관점에서 봤으면 어떤가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 우리 네. 기생충에 대한 그 현지 평가가 어떤지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사실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지에 있는 뭐 평론가들의 평가나 또 언론의 보도, 뭐 현지에서 일하는 지금 한국인 영화 관계자들을 만나본 결과 네. 정말 국내에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저도 뭐 그냥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도 기생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기생충 봤냐,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작년 가을에 개봉했는데 아직도 개봉 중인 극장이 많이 있고요. 이게 말 그대로 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분들은 왜 그렇게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좀 열광하고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뭐 계속해서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그 주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공감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빈부 격차나 거기에 대한 그 분노 같은 것들이 다 이제 공감대 형성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나 참신하고 새롭고 또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술, 편집, 연기 이런 쪽에 지금 다들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쪽에서는? 상 수상작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네, 수상 가능성은 뭐 여섯 개 부문 다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그중에서 지금 유력하게 뽑히는 작품은, 그 부문은 일단은 뭐 국제 장편 영화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문에서도 뭐 편집상이라든가, 또 각본상, 그리고 지금 사실상 저는 여기 오기 전에는 작품상까지는 설마, 라고 생각했는데 작품상에도 지금 최종적으로 경합을 벌인 작품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안 그래도 작품상 얘기가 계속 나와서 이거 되게 좀 뭔가 기분 좋다 이런 느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작품상을 놓고 기생충의 가장 강력한 적수로 꼽히고 있는 작품이 1917이라고 하던데 이거는 어떤 작품이에요? 네, 1917년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두 명의 영국 병사가 공격 중지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전쟁터 한복판을 가로질러 가는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이 이제 원테이크로 촬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편집을 끝이 않고 이제 한 번에 촬영한 듯한 그런 효과를 준 형식이 굉장히 인상적이라서 전쟁 영화로서는 정말 좀 새로운 형식적인 면에서 지평을 연 그런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도전적인 형식이면서 또 전쟁의 탐상이라든가 휴머니즘을 잘 담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면은 그 현지에서는 어떤 게 더 인기가 많은 거예요? 지금 가능성이라든가? 네, 두 작품 다 훌륭하기 때문에 작품성의 우위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네, 이때까지 아카데미의 정체성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방향성 같은 것들이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네, 각종 수상 예측 사이트에서 1917이 뭐 근소한 차이로 기생충을 좀 앞서가고 있기도 하고 또 좀 젊은 층에서는 기생충이 이번에 좀 새로운 또 역사를 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두 작품이 상당히 유력한 작품상 후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약간 그 연령층에 따라서도 이 선호도가 조금 다르고 그런가 보네요. 네. 그리고 일단 그 원로 아카데미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할리우드에 대한 그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역사를 다룬 작품 뭐 아이리시맨이라든가 또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같은 그런 작품들에도 지금 점수를 많이 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제 제가 이 시상식 시즌에 와보니까 참 스포츠 경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좀 좌우하는 부분이 있죠, 성패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기생충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지금 그 뭐 방송에서 보니까는 봉준호 감독도 거의 가 계시고 또 송강호 배우도 가 계시고 네. 이제 여러 분들이 많이 가셨잖아요. 옷도 아주 그냥 여러 네. 여성분들 예쁘게 입으시고 가셨던데 이분들은 솔직하게 어떤 얘기들을 하세요? 우리 나 잘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가요? 일단은 뭐 말씀들 많이 아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일단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후보에 오르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시상식을 즐기고 가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일단은 내가 간 것만도 기쁩니다.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지만 또 내심으로는 사실은 받고 싶으실 테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군요. 그래도 뭐 기대를 많이 해보시고 옆에서 또 지켜보시니까는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약간 좀 조마조마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네. 솔직히. 그런데 기생충 이외에 이제 현지 가보셨으니까 현지 가보면 또 느끼는 점이 다르잖아요. 저희 같은 일반인하고 또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는 여기 와보니까 예상 외로 저 작품이 복병이더라.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의 좀 분위기는 어느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더라.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작품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이라고 할 만한 작품은 좀 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워낙에 다 굉장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하나 떼어놓고 보자면은 어떤 작품이 상을 받아도 무관할 정도로 다 훌륭한 작품들입니다. 오히려 이제 현재에서는 외국어로 만든 작품이 지금 작품상 감독상 후보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많이 언론에서도 극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생충이 복병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오히려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또 겁을 내고 겁이라기보다는 또 겸손하게 네. 보고 이런 서로 간에 그런 게 있군요. 네. 지금 그 현지에서 만약에 지금 현지 시간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몇 시에 이게 발표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시작이 5시, 오후 5시부터 시작해서 8시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는 한 10시, 오전 10시 정도부터 해서 한 12시 정도, 1시 정도면, 예. 그러면 끝나겠군요. 네. 네. 지금 그 오스카 트로피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 작품이 사실은 기생충뿐만이 아니라 또 세월호 문제를 다룬 부재의 기억도 단편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던데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최초인데 그 작품이 함께 한국 영화사상 처음으로 아카데미 후보에 오르게 돼서 또 한국 평론가로서 굉장히 기쁜데요. 네, 부재의 기억이라는 작품은 이제 그 세월호 참사에 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장편이고요. 네. 네, 당시의 어떤 현장의 영상과 또 통화 기록을 중심으로 당시의 어떤 국가의 부재에 지금의 전진인 그런 다큐멘터리인데요. 네, 이승준 감독이 유가족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영화를 제작해왔고 이 사건을 좀 더 세계에 많이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꿈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난이 벌어졌을 때 국가가 제대로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꼬집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유가족들도 자비로 LA로 함께 와서 어머님 두 분이 학생들의 명찰을 갖고 레드카펫을 함께 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가족 중에서 어머니 네. 두 분이 자비로. 네. 그렇군요. 그럼 또 사실 남다르게 그 영화제에 참가하신 분의 또 마음이 조금 다른 분들하고 또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어쨌든, 정말 또 많은 학생들이 또 안타깝게도 네. 네, 사건이기 때문에 네.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졌고 많은 이제 안타까움을 이제 보여줬었는데요. 좀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좀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윤성호 평론가님은 사실은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서 이 기생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와 또 외국 사람들이 갖는 기대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또 그다음에 직접 그 현지에 가셔가지고 그쪽 분들의 생생한 느낌이나 분위기 같은 것들을 좀 전해주기도 하시니까 양쪽에 어떤 분위기랄까 뭐 기대랄까 이런 게 조금 온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체감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 관련 양쪽이라고 하시면 어떤 어디랑 어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거랑 또 미국 네. 혹은 그 외국 미국 말고 또 다른 외국이라든가 이런 분들 간에 또 생각하는 것들 예 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현지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페러사이트 그러니까 기생충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9편의 작품이 작품상 후보에 올라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한 최소한 한 탑3 정도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지의 분위기도 사실 제가 한국에서 기대했던 것 어떤 그런 열망과 거의 좀 비슷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그 또 이제 요즘에 그 영화계 흐름을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은 뭐 이거는 꼭 기생충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요즘에 헐리우드 영화나 외국에서 만든 영화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영화 속에서 많이 녹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말이 네.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네. 한국 배우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그분들은 뭐 아주 중요한 역할로 뭐 나오지 않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외국에서 이 대한민국의 영화라고 하는 혹은 대한민국의 배우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옛날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어떤 좀 존경이랄까요? 어떤 비중이랄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경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할리우드에서도 이제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미국 사회에는 그 다문화 다인종 문화 그 사회인데 항상 이제 백인 또 이제 남성 위주의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이제 아시아인들도 계속해서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한국 사회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이제 관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한류가 계속해서 꾸준히 있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 또 K-팝의 성공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더욱 이제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미국인들도 많이 생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양 문화, 서구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던 그 사람들이 동양 문화라든가 이쪽 문화에 대한 또 좀 새로운 발견 이런 것도 우리 영화 발전을 위해서 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이제 곧 시작이 될 거면요 그 기대하시는 한 말씀이랄까요 이제 영화 평론가로서 이제 이 전체적인 네. 흐름에 대해서 혹은 우리 국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기생충에 대한 관심은 한국인들뿐 아니라요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92살, 92년이 된 그 아카데미가 그 오래된 역사를 단순히 이어가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페이지를 열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작품상을 받은 작품이 그 외국어로 낸 작품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한국 영화사의 새로운 역사는 이미 이제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쓰여졌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 세계 영화사까지도 장식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2020년 2월 10일. 대한민국 영화가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날로 기대되고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갑자기 막 뭉글뭉글 피어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A 현지에서 윤성훈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듣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제가 들어올게요.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출을 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요.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도 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기도 하고요. 또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괴담까지 돌면서 식당 주인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손님들이 줄었고 또 상황이 어떤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수원에서 뷔페식 식당을 운영하시는 이재훈 이교수 웰빙 브리바 뷔페 사장 연결돼 있습니다. 사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식당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수원 임계동 박대에서 이교수 웰빙 뷔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그 뷔페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많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조금씩 덜어가지고 본인들이 드시는 그런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안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을까요? 다른 식당에 비해서도? 일단 그런 점도 있고요. 네. 저희가 워낙 이제 수원에서 큰 뷔페다 보니까 네. 많은 인구가 모이고 많은 고객들이 모이다 보니까 좀 더 기피의 대상도 됐을 때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얼마나 식당을 운영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강남부터 시작해서 임계동까지 총 식당 운영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15년이나 하셨군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동안 오랫동안 해오셨던 그 식당 운영이 뭐 부침이 항상 있었겠지만은 이번 네.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떻든가요?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처음에는 한 12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미미했어요. 그 네. 손님들 매출이나 이런 상황들이요. 네. 근데 조금씩 넘어가면서 지금은 좀 타격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12월부터는 그렇게까지 이제 실감하거나 체감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이 줄어들고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나 지금 매출에 타격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평소랑 비교했을 때요. 네. 아마 1월 말까지는 조금씩 이제 매출이 내려가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솔직히 이제 날씨의 영향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식당도 날씨를 이제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2월로 넘어가면서 이제 30% 이상, 뭐 저희가 심각할 때는 60% 가량 매출도 감소가 있었고요. 60% 감소요? 오. 이게 월 평균이라기보단 그날 그날에 저희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심각할 때는 그럴 때도 있었어요. 한참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네, 광고로도 집에 나오지 말라 이럴 때도 많았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그래도 조금 매출이 늘기도 하고 그러나요? 뭐 원상은 회복은 안 되지만? 저번 주보다는 조금 다시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매출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아니면은 손님이 저기 그 종업원이나 뭐 일하시는 분들의 월급을 안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준비하는 음식의 재료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그대로 해놔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준비했던 것들을 제대로 소화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업종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소고기나 뭐 이렇게 약간 단가가 높은 음식점들은 네. 하신 것처럼 그런 준비하는 과정들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안 왔을 때 피해는 훨씬 더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 휴업한 것도 적지 않아 있고요. 저희는 다행히 이제 음식들이 바로 만들어 나가요. 네. 당일 채소나 아니면은 재료들 같은 경우도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그날 바로 주문을 해서 아침에 받거든요, 새벽에. 네. 그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그 물량을 조절이 가능해요. 아. 그러면 타격이 덜 오는데. 네. 업종들 사장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힘든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뭐 이제 요식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우리 같이 우리 이재훈 사장이 운영하시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물량 조절을 조금 아예 구매할 때부터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낫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와 이제 비슷한 일이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있었었는데 그때도 이런 식의 그 음식 장사를 하셨던 거죠, 식당을? 그렇죠. 네, 그때랑 비교해 보면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식당을 하다 보니까 네. 말이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여러 식당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업종별로 이것도 조금씩 다 달라요. 네. 근데 같은 경우는 좀 더 심각한 타격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식당이 그런 타격을 더 심하게 받나요? 일단은 저희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단가가 있거나 단체 예약이 많은 식당들이 좀 더 타격을 받고요. 네. 그리고 이번 메르스 사태 때랑 아니 저번 메르스 사태 때랑 비교했을 때는 네. 아무래도 그 메르스 사태 때보다 지금이 경제가 좀 더 어렵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 경제 속에서 지금 똑같은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네. 사람과 이제 매출로나 좀 더 큰 타격을 받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가가 높은 음식을 만드는 식당은 더 타격이 크고 두 번째로는 메르스 사태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때보다 현재 경제가 원래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지금 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종류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정부가 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이 있으시겠어요? 글쎄요, 뭐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고 조금만 더 견뎌보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생도 좀 쓰십니까? 그 식당에서? 저번 달 같은 경우까지는 썼고요. 네. 바쁘다 보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직원만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하시던 분들도 사실은 또 갑자기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 같은 상권에 있는 다른 식당이나 가게들도 마찬가지로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하던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당 8,000원으로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네. 이런 좀 메르스나든지 아니면은 뭐 코로나든지 그런 게 이제 웬만해서 저희가 타격을 받질 않아요. 그 크게는. 네. 그런데도 이제 저희가 이 정도라면 네. 다른 그 식당들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임시 휴업한 것도 적지 않게 있고요. 아, 휴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군요. 지금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요. 이명숙님께서 이사장님 엄청 손실이 있어서 안타깝죠. 위로를 드립니다. 기운 내세요. 그리고 60% 감소라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상상이 안 갑니다. 이제 우리들도 모임들을 연기하고 있어서 사실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또 같이 주고 계시네요. 그러면 예약을 했다가도 취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그런 거예요? 많아요. 네. 많아요? 네. 예를 들면은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냥 정말 가게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이번 달은 예약이 다 취소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번 달 예약이 다 취소가 돼버렸어요, 아예? 네. 그러면은 그 취소하시기 전에 미리 원래 준비 같은 걸 하셨을 텐데 갑자기 취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손실은? 그래도 다행히 뭐 하루 전에 이렇게 취소는 안 하세요. 다들 이제 모임이시고 단체시고 협회고 막 이러기 때문에. 네. 또 한 2, 3주 전에는 전화를 주시거든요. 다행히 하루 전에 취소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시군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국민들이 온 국민들이 이런 예약을 취소하면서도 좀 미안해하고 그러시겠네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죄송하다고 하신 분들도 많고요. 네. 이번 취소된 게 아니라 이제 다시 그냥 연기된 것뿐이다. 말씀해 주신 분들도 많고요. 네, 취소한 게 아니라 연기한 거다. 우리 꼭 가겠다. 괜찮아지면. 네. 그렇군요. 그런 말씀이 희망이 되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네. 어쨌든 이런 피해가 자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업종이 프랜차이즈 업종입니까? 아니요,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는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처럼 커 가고는 있어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커간다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뭐 본부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전체 그림을 그리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좀 도와주거나 뭔가 좀 배려해주거나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아직 그런 프랜차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쪽으로는 이제 개인 사업자처럼 이제 자영업자도 똑같이 네네. 스스로 해 나가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단골이죠. 그렇죠. 예. 단골 분들이 정말로 도움이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단골 분들이 이제 미안해 하시면서도 그래도 또 나름대로는 도와주시려고 노력하신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좀 나오기 꺼리거나 무섭거든요. 그렇죠. 예. 와주시니까. 네네. 그리고 네. 그 단골 손님들도 이제 그렇게 마음속으로 도와주시겠지만 상인회나 지자체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이제 매장의 청결이나 이제 뭐 소독 등 그 이런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소에서 나눠준 코로나 예방 문구 등으로 서로 이제 좀 더 강화된 청결을 유지하려고 같이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 종업원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마스크 쓰고 일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 식당 저희 부엌 안에 내부에서는 네. 모자부터 이제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고요. 네. 이제 반대로 홀에 서빙하시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불쾌감을 처반을 받았었거든요. 손님들한테. 네. 네. 이렇게 뭐 왜 예, 병자 취급하는 듯이 뭐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네. 트러블이 좀 있는 것 빼고는 전체적으로는 손님들도 이제는 좀 다 같이 마스크를 쓰는 편이고요. 이제는 다 이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끝으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사실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는 뭐 우리가 능히 짐작이 가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그 한 말씀을 좀 하신다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운영하시고 더 능력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조금이나마 말을 드리자면 이제 아무리 이제 노력해도 지금 같은 상황은 개인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잖아요. 네. 그게 바로 지금 같은 상황이고요. 네. 네.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손만 놓고 기다릴 수 있는 없기에. 아까도 이야기드린다시피 지금 같은 상황에도 찾아주신 고객분들에게 더욱 서비스하고 또 청결을 한 번 더 강화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식의 손실에 대해서 뭐 지자체가 조금 보조금을 준다거나 도와준다거나 월세를 좀 깎아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도움은 좀 뭐 기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일단 아직은 그 기간이 좀 짧고요. 어디에서 저희가 이제 아직 뭔가를 판단하기에는 네. 좀 짧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장기화되거나 조금 더 악화되고 이러면은 네. 그렇게 해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는데 네. 아마 기대를 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 실망도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막연한 미래보다는 지금 현실점에서 좀 더 집중하고 있는 편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그냥 기대를 하면 실망이 크니까 일단 기대는 좀 자제하고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그 문자 소개 하나만 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0910 쓰시는 우리 그 애청자분께서요. 요식업체도 타격이 있지만 저는 학교 식자재, 수산물을 납품하는데 오늘만 두 개 학교가 휴교령을 내려서 주문이 취소됐어요. 주문받은 식자재를 버릴 수도 없고 참 난감하네요.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로서 사실은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이재훈 이교수 웰빙 보리밥 뷔페 사장님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네. 저희가 좀 전에는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힘드신 일선에 계시는 분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치자도 속속 나오고 있지만 감염자도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앞서 인터뷰에서 들으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서민경제도 더욱 팍팍해지는 요즘인데 따뜻한 봄을 기다리듯 언제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막을 내릴지 전문가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가천대 기일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역사회 감염 우려도 나오고 있고 뭐 대형 쇼핑몰 같은 공공시설을 방문한 경우에는 접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사회 속으로 이 확진자들이 들어가면서 우리들이 정말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아직까지는 그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확인된 상태가 아닙니다. 아. 결국에는 이제 해외여행력,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다녀온 여행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또 이 확진자들과 밀접하게 접촉한 분들을 통해서 전파자 사례가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아직 그 본격적인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시작이 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상당히 그 조심은 해야 되지만 네. 지금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지 뭐 너무 위축되거나 또는 너무 많은 우려 때문에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격리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사회로 빠르게 뭐 감염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건 아직은 아니니까 자기 생활을 하면서 뭔가 조금 이런 예방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들이 우려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동선을 거짓말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좀 파악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연락을 하면 연락이 안 닿아가지고 그분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계신지를 몰라서 이 당국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 그 동선 공개를 이제 빨리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이 실제로 동선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또 경험, 네. 예, 그리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역학조사관분들이 주로 하고 계신데 네. 이게 그냥 간단히 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하나는 동선을 발표할 때 한 번에 정확하게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나중에 그렇지 않고 어디를 다른 데를 갔었다 하더라 아니면 네. 어느 지역을 가지 않았었더라 이렇게 발표가 수정이 돼버리면 엄청나게 네. 큰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동선의 발표는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내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동선 같은 걸 확인하는 분들이 역학 조사관 분들인데 그분들은 뭐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역학 조사관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좀 제가 보기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2015년에 메르스가 국내에서 유행할 때 제대로 된 역학조사관이 거의 없다라는 그렇죠.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고 또 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역학조사관을 충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네. 여전히 모자란 상황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네. 인구 20만 명당 1명 정도의 역학조사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63만 명당 1명 정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네. 권고 수준의 3분의 1밖에 일단 안 되고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이런 분들을 뽑기 위한 예산이나 조직이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국회나 이런 데서. 아,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예,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들도 단기 계약직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좋은 자원들이 지원을 거의 안 하거나 장기간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 축적된 아주 우수한 역학조사관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죠. 역학조사관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그 의사 출신인 분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임상을 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 출신을 많이 선호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 다른 의료인 출신 그리고 오랫동안 이런 보건행정에 근무했던 분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교육 후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 이런 식으로 네. 선발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원도 적고 또 이 장기간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의대 다니시면서 전문적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뭐 돈도 많이 버시고 어떤 지위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인데 역학조사관 해라 이렇게 하면은 또 사실은 이게 완전히 보장된 것도 아니고 처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으로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축적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잘못하면 욕만 얻어먹고 그러니까 절대 뭐 할 수 있는 분들 자체도 많이 줄어들겠네요 사실은. 네. 그게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좀 오랫동안 일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역학조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한 단계로 올려놓을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아직 그런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동안 교육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 질병의 유행 상황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또 진단됐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래야지 사실 동선 파악도 되고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어디 갈 것인가를 예측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단시간 내 절대 교육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장기간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교육을 받고 역학조사관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심리도 알아야 되고 그런 바이러스 같은 데 감염됐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의 심리도 알아야 되고 그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예측해야 되고 또 실제 그런 동선이 파악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전파되는지도 이것도 알아야 되고 네. 정말 많이 아셔야 되는 그런 일종의 수사관 같은 그런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지난 주말에 저희가 이제 추가로 확진된 그 환자 한 명에 대한 감염 사례가 특이하다고 얘기가 나오던데요. 가족 간에 전파가 된 건데 2차 감염자인 어머니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가족 3명이 다 감염을 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뭐 또 며느리가 또 감염을 했는데 며느리는 기침이 또 먼저 증상이 나타났고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방식이 나타났고 이렇다 보면은 온 식구들이 전부 다 우리 이거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이 25번째 확진받은 환자분을 통해서 몇 가지 좀 그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먼저 네. 하나는 가족 간 감염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감염병이 유행됐을 때 가장 그 고위험군, 네. 가장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군은 가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의료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그 가족과 얼마나 밀접한 접촉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네. 이분들처럼 그 같이 생활을 하는 동거하는 그런 형태의 가족들은 더욱더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 환자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사례정의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을 어떤 사람한테 할 것인가에 대한 사례정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 여행력이 있고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네. 또는 확진자하고 확실히 접촉한 상황 아니면 유행 지역을 다녀와서 2주 이내에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인데 의사가 판단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유행 지역이라고 알려진 지역을 다녀와서 증상이 있는 가족들과 접촉한 사람들은 이 사례정에 빠져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포함시킬지를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한 후베이성에 대한 그 여행 제한 네. 또 그 입국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광둥성도 사실 저장성하고 함께 계속 그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이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이나 입국 제한을 할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뭐 이런 그 후베이성 이쪽만 하지 말고 좀 넓혀야 된다.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입국 금지를 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꼭 와야 되는 사람들이 경유지를 세탁하거나 네. 극단적으로는 밀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아예 조사 대상에서 네. 빠져버리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조금 그 꼭 필요하지 않은 입국 그러니까 뭐 단순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해야지 검역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 살아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이런 전문가들이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달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군요. 네. 정부 당국에. 그리고 또 이제 정부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국 입국자분들에 대해서 자가 진단 앱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일단은 이게 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체를 진단하는 그런 기능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 증상을 가지고 우리나라 입국한 상황에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할 건지 말 건지 네. 또 확진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보고요. 네. 또 이 앱이 어느 정도 기능이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지만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입국자분들 중에 외국인의 그 추적이 굉장히 어려워서 고생을 네. 많이 하고 있고 현재 뭐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해가지고 확인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다면 좀 더 추적이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의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위치 추적 혹은 위치 확인 이런 기능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겠네요. 네네. 그리고 또 국내 확진자 중에도 일본, 태국, 싱가포르를 다녀온 다음에 감염된 사례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 갔다 온 사람들도 아닌데 이렇다면은. 네. 그 일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 20개 이상의 나라에서 확진자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서도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화권 국가들인데요. 네. 중국과 이 인적 교류가 많은 나라들 중에 일부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에서는 실제로 이 지역사회 유행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이런 지역을 다녀온 분들도 이런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잘 스스로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신기한 좀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자는 아직 안 나왔는데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의 거의 99%가 중국에서 발생을 네.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우한 후베이성에서의 사망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뭐 중국 방역 당국이 초기에 그 우한시에서의 유행을 너무 늦게 인지를 했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행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 길어지면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감염되고 있거든요. 네.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또 이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심장이나 간 콩팥, 폐 이런 데 만성질환이 있거나 면역저하가 있는 분들이 감염이 되면서 중증으로 진행을 하고 이 중증 환자들이 사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더 나빠진 거는 워낙 유행이 길어지고 환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의료기관들의 인적 자원이나 의료진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치료에 필요한 자원들이 다 고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환자 치료에 실패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망자가 다수 생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사율 자체가 원래 높지 않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초기 대응부터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지금 또 이번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걸 최초 강구했던 중국의 리원령 의사가 이제 지난 7일에 사망한 소식 때문에 많이 안타까워했는데 같은 의료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솔직히?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감염병에서 가장 그 위험한 그 대상이 의료진입니다. 결국 의료진들이 적절한 보호구를 개인 보호구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네. 이런 감염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사스 때도 그렇고 메르스 때도 의료진들이 많이 희생된 그렇군요. 사례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사실은 국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뭐 의료인들도 그렇고 또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인 보호구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요.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결국 중국의 리스크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계속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스크 문제 하나만 여쭤볼게요. 면 마스크 이거 뭐 일반 부직포 마스크 효과가 똑같으냐 똑같지 않느냐 면 마스크 매일 빨았어도 되느냐 이런 고민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유행 자체가 확인이 되지 않고 시작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이 뭐 기침, 가래, 콧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착용을 권고를 하고요. 좀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밀폐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을 갈 때 마스크 착용을 하는 정도가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네. 그 보건용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면 마스크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 이건 뭐 예. 분명하지 네.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